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플로리스트 김준수입니다. 오늘은 햇박스라는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플로럴 디자인에서 모자를 담는 박스에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 거에서 유래된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뚜껑이 있고 사실은 이거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큰 디자인이겠죠. 그 박스를 좀 더 큰 거를 원래는 사용을 하다가 요즘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박스에 스티로폼을 좀 이렇게 채워서 높이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안에다가 꽃을 꽂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 집에 사실 안 쓰는 박스가 있으면 플라워 박스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소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밑에 플랫폼을 담을 때 방수가 안 되는 종이 재질이 박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재질의 방수포가 하나 필요하고요. 플랫폼 또 여러 가지 꽃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 설명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에 어울릴 만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핑크하고 보라톤의 파스텔 느낌 꽃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장미도 있고요. 리시안샤스, 카네이션, 스토크, 또 석죽, 아게르덤 같은 소재들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완성하고 나서 사용할 리본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런 소재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면 여러분들 집에서도 직접 멋있게 햇박스를 따라서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에 보시면 미리 제가 준비를 해 놓긴 했는데요. 이 스타일링 폼이라고 하죠. 스티로폼을 먼저 밑에다 높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채워 놓고요. 뚜껑은 잠깐 이쪽 치워 놓을게요. 그 다음에 비닐을 두 종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이 색상이든 이 색상이든 꽃을 담았을 때 플랫폼이 보이지 않고 가릴 수 있는 정도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한 두 장 겹쳐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잘라서 미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모습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사용 안 하시는 비닐 같은 게 있으시면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건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비닐 안에다가 플랫폼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안에 플랫폼이 움직이지 않도록 잘 집어넣으셔서 근데 이게 사실 여유가 있으면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채워 넣어서 고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폼을 꽉 채워서 연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비닐을 잘라내지 않고 비닐을 채워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종이 재질의 특성상 물이 묻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뚜껑을 사실은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꽃꽂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제인 패커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전에 뭐 영국에 있는 플로리스트가 이런 디자인 형태들을 처음 시작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오픈되어 있는 박스의 형태 디자인 형태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좀 유니크하다는 느낌도 있지만 꽃이 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준비된 스틱류 아무거나 커트 하셔가지고 좀 딱딱한 소재를 선택하실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뚜껑을 이쪽으로 이렇게 닫아 주시면서 이렇게 걸칠 수 있도록 네. 요 스틱이 좀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꽃꽂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다 가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우선 그린을 먼저 좀 꽂아 볼 텐데요. 그린 소재는 사실 다양하게 사용하셔도 좋은데 요즘 나오는 소재 중에서 이 블루버드라는 이런 침엽수 종류 크리스마스 트리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잘라서 군데군데 이렇게 작은 것도 버리지 마시고 작은 것도 사이드 부분 쪽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면 나중에
요 끝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잘 디자인이 나오니까요. 제가 좀 보면서 꽂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꽂아놓고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예. 아, 이쪽 사이드에도 조금 플랫폼을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플랫폼은 자기 부피의 95%까지 물을 빨아들이는 거품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물을 적시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절대 물을 위에서 뿌려주시면 안 되고요.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자기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주셔야 안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고 물이 다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이렇게 플랫폼에다가 줄기를 꽂으실 때는 3에서 5cm 정도 충분한 깊이를 꽂으셔서 줄기가 사선으로 잘려 있는 상태에서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꽃들을 꽂아 볼 텐데요. 우선 그린 소재를 좀 먼저 꽂아 볼까요? 이런 레몬잎도 먼저 이 핫박스를 크게 꽂지 않는 이상은 그린이나 꽃들을 길게 너무 크게 사용하시면 나중에 박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의 크기에 맞춰서 소재들은 좀 작고 아담하게 연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 소재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뭐 유칼립투스라든가 뭐 그린 소재 다양하게 사용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레몬잎과 지금 블루버드라는 그린 소재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자, 이제 기본 그린 느낌들을 연출하시고 나면 라임플라워라고 하는 이런 스토크라든가 길이가 좀 있는 소재들, 아게르덤 이런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박스보다는 살짝 튀어나오게 이게 제일 높은 높이의 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라임폼 매스 공식은 아마 외워두시면 좋으실 텐데 보통 꽃꽂이를 할 때 선 형태를 띠고 있는 꽃들을 라이너라고 하고요. 그런 애들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크기와 형태를 결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머라고 해서 그 사이사이에 형태가 될 만한 주 메인이 되는 꽃들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 필러라고 하는 매스 소재들을 채워서 연출을 해주시면 더 멋있는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순서대로 맞춰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인 소재인 스토크를 군데군데 이때 중요 포인트는 이 박스가 열려있는 이 입구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다 가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꽃꽂이를 하실 때 좀 박스에 우선적으로 밀착될 수 있도록 연출을 해주시면 나중에 완성도가 높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밑에 쪽은 조금 더 짧게 꽂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위에 쪽은 좀 더 길게 꽂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부자연스럽지 않고 더 이쁘게 나오는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겠죠? 잘라서 하나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이쪽이 좀 더 길게 튀어나와 있고 이쪽이 좀 더 짧게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안 되고요. 위쪽이 좀 더 길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더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아게르덤을 한번 써볼 텐데요. 아게르덤도 이렇게 라이너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때 이렇게 꽂는데 방해되는 이파리들은 좀 제거해 주시고요. 줄기 사선 스토크랑 너무 겹치지 않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게끔 연출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길이 전지하실 때는 사실 이 길이를 먼저 잘라놓고 줄기를 좀 더 세심하게 사선으로 자르신 상태에서 폼에 충분히 꽂혀서 연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아직 뚜껑이 고정 이렇게 나중에 리본으로 연출을 해줄 거기 때문에 고정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좀 들어서 꽂기 쉬운 방법으로 꽂으시고 다시 이렇게 덮어주시는 방법으로 계속 연출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쪽도 한번 꽂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균일하게 꽂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높낮이를 줘서 좀 낮고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순서는 이렇게 라이너가 다 되셨으면 얼굴이 좀 큰 꽃인 장미라든가 카네이션 이런 종류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큰 꽃들을 너무 사이드 쪽으로 보내시는 것보다는 가운데 쪽 정가운데보다는 살짝 빗겨서 요 정도 라인에다가 한번 꽂아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한번 보고 꽂아 볼게요.
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줄기를 좀 더 예리하게 길게 사선으로 잘라서 꽂기 편하게 만들어 주고요. 수분 공급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장미. 이게 헤라라는 장미가 처음에 사용이 됐고요. 찐핑크 소재는 올 포 러브라는 장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 가지 다 꽂아봤고요. 요 사이사이에 그 다음 큰 소재가 카네이션이네요. 네, 카네이션. 요즘은 카네이션이 국산보다는 이렇게 수입품, 콜롬비아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이 더 많아서 이렇게 좀 도매 시장에서 수입 소재가 유통되는 날은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일반 국내 상품들이 출하가 되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도매 시장에 수입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 꽃들을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날 꽃시장을 나가셔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보라색 카네이션도 한번 꽂아볼게요. 이건 좀 길게 꽂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꽂아봤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사이즈는 리시안 샤스도 좀 큰 사이즈고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큰 거부터 작은 거로 꽂아 나가시면 좀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그러니까 햇박스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좀 사용하시기가 좋은 게 완성이 됐을 때 좀 독특하게 모양을 연출하시는 거는 효과적이고요. 꽃의 양은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수업용이나 판매용으로 되게 괜찮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런 퐁퐁 국화가 이쪽 위에 하나 꽂혔으니까 이쪽 아래쪽 밑으로도 하나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돌림판을 놓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따가 좀 클로즈업 돼 있는 이미지도 중간중간에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균형도 맞춰졌고 소재들이 좀 많이 채워져 가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상품성 있게 연출하실 때는 좀 더 빽빽하게 연출을 해서 풍성해 보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꽂으면 그 다음부터는 꽂을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는 소재들의 높낮이를 조금 조절해서 서로 얼굴이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꽂아 놓고도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물을 넣으시고 물 넣는 방법은 요거 살짝 들고 물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물을 계속 주시기만 하면 이런 디자인들도 한 일주일 이상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에서 이런 걸 보실 때 이런 꽃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을 다 꽂아 놓고 뚜껑을 열어서 안에다 물을 넣어 주시고 다시 닫는 형태로 해서 집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석죽인데요. 지금 이 소재들은 사이드는 좀 작은 소재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플랫폼이 이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부분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삥 돌아가면서 다 전체적으로 꽂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꽃을 꽂는 순서에 대해서도 좀 전달을 좀 해드리자면 뭐 아무 꽃이나 내가 꽂고 싶은 대로 꽂으시는 것보다는 보통 길이가 긴 소재, 크기가 큰 소재, 색이 짙은 소재의 순으로 연출하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렇게 강한 소재라고 할까요? 줄기가 좀 딱딱하고 강한 소재들을 먼저 꽂고 이렇게 부러지기 쉬운 소재들 또 약한 소재들을 나중에 꽂아서 꽃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하실 때 막 꽂고 싶은 대로 막 꽂으시다 보면은 소재들이 막 꽂으면서도 부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때 얼굴이 좀 큰 종류들 아까 이제 라이너라고 해서 길이가 긴 종류들 뭐 그런 것들을 꽂으시고 같은 강도나 같은 크기일 때 색깔이 좀 짙은 색을 먼저 꽂아 주시면 좋죠. 근데 오늘은 리시안 샤스가 제일 약한 소재고 제일 부러지기 쉬운 소재라서 이런 애들을 포인트로 마지막에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채워져 있죠. 소재는 남김없이
사이드까지 다 채워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어느 정도 됐네요. 되게 쉽죠? 여러분들도 뭐 집에서 소재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볼 텐데요. 포장은 사실 이렇게 주변을 좀 깨끗하게 치워 놓으시고, 이물질들이 없어야 포장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여기 제가 보기에는 제일 꽃이 좀 비어있는 공간이 이 정도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인에다가 이렇게 오간디 리본을 한번 먼저 묶어주고요. 살짝 놓으시고 당겨서 당긴 상태에서 리본을 만들 수 있는 양만큼 준비해서 리본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보고 좀 묶어야 되니까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꽃이 너무 부딪히지 않도록 리본을 잘 위치해서 묶어 주시면 되고요. 리본의 목적은 장식적인 느낌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뚜껑이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뚜껑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간디 리본을 이렇게 포인트로 연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리본을 또 하나를 이용을 해서 연출을 해볼 텐데요. 저희 브랜드 이름이 적혀있는 브라썸 가든 이름이 적혀있는 리본이고요. 이거를 다시 묶어놓은 리본. 근데 이걸 그냥 고정되게 꽉 묶어버리면 나중에 선물 받는 분들이 혹시 이렇게 리본을 풀거나 물을 줄 때 이걸 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풀으실 수 있도록 나비 리본 같은 걸로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한쪽으로. 리본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장식적인 조건 또는 이렇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리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혹시 이제 꽃으로 연출을 바구니나 뭐 여러 가지 뭐 꽃다발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저분한 부분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리본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본까지 완성을 하니까 좀 그럴싸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햇박스라는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소재만 준비되어 있으시면 집에서도 한 20분, 30분이면 충분히 연출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수강 신청하시는 시간이 생기시면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수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